5월 21일에서 5월 26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리에서 계자리까지는 앞편에서 올렸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 거기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사자자리부터 해서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자자리부터 사자자리의 총운은 사자자리의 직장운은 사자자리의 금전운은 사자자리의 연애운은 사자자리의 대인관계운. 사자자리의 총운은 사자자리의 직장운은 사자자리의 금전운 사자자리의 연애운 사자자리의 대인관계운. 칼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칼이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 사자자리가 총운세로 보면 어떤 남자가 나에게 옵니다. 어떤 남자 다정다감하고 잘생긴 남자입니다. 그래서 연애운에서는 좋습니다. 아주 긍정이에요. 근데 다른 것도 좋습니다. 연애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카드로 보고 두 번째로는 뭔가 계약이라든지 동업 제의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카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제안이 있다라는 카드가 되고 그 제안이 연애면에서는 좋다. 근데 사업적 제의라든지 투자 제의라든지 문서 제의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조금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직장운에서는 새로 시작되는 뭔가가 있다. 근데 감정적인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만족이 돼야 모든 면에서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입니다. 긍정. 새로 시작되는 어떤 감정적인 좋은 느낌이 드는 일이 있다가 됩니다. 금전운에서는 칼세 개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금전운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금전 지출을 약간 줄이시고 그리고 받을 돈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금전에 관한 것을 조금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애 면에서는 새로 시작되는 연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녀가 나에게 약간 저 사람이 누굴까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면서 새로 다가올 수 있다가 됩니다. 그런데 많이 막 오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슬쩍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총운이 컵라이트가 잔을 들고 오는 게 뜻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면에서는 적정한 선에서 마음이 좀 아플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면에서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든지 아니면 그와 그녀가 상처를 받든지 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다가 대인관계 면에서 떴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와 금전의 면에서는 사자자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총운이 어떤 제안이 나쁘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자자리의 별자리별 운세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칭자리. 처녀자리죠. 처녀자리. 다음에 처녀자리. 처녀자리의 총운은 처녀자리의 직장운은 처녀자리의 금전운은 처녀자리의 연애운, 처녀자리의 직업 대인관계운. 처녀자리의 총운은 처녀자리의 직장운은 처녀자리의 금전운, 처녀자리의 연애운, 처녀자리의 대인관계운.
자리들 퍼펙트합니다. 뭐가 퍼펙트하냐? 좋은 것에서 퍼펙트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총 운이 컵이 떴기 때문에 감정적인 어떤 제한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마음이 썩 내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받으셔야 됩니다. 받게 되면 긍정적인 운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마다하지 마시고, 자, 어떤 제한이라든지, 이전의 제한이라든지, 업무의 제한이라든지, 사랑의 제한이라든지, 모든 제한을, 자, 퍼펙트 제한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아까 말했듯이 이 운, 좋은 운을 다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직장 운으로 봤을 때는 완벽하게 어떤 내가 목적을 달성한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직장에서 뭔가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나의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운이면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출장을 가게 된다든지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금전운에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관련되면서 금전운이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하시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자, 돈이 10개나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긍정입니다. 자, 연애운에서도 태양이 떴어요. 나를 지켜주거나 나를 돌봐주거나, 자, 그러면서 서로 활발하고 활달한 연애운이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조금 철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면에서는 신중하게 처신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판결을 내리거나 끊고 맺고 할 게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대인관계 면에 나왔습니다. 자, 맺고 끊고 하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총무는 제가 제안을 어떻게 해야 된댔습니까? 자,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야 긍정적인 운을 맞이하십니다. 자, 처녀자리의 별자리 운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 다음에 자, 천칭자리가 되죠. 자, 천칭자리의 타로 운세를 자, 살펴보겠습니다. 전칭자리의 총운은, 그 다음에 전칭자리의 직장운은, 전칭자리의 금전운은, 전칭자리의 연애운은, 전칭자리의 대인관계운은. 자, 전칭자리의 총운은, 전칭자리의 직장운은, 전칭자리의 금전운은, 전칭자리의 연애운은, 전칭자리의 대인관계면은. 자, 천칭자리의 총운은 일과 관계된 운이 떴어요. 자, 그리고 문서와 관계된 카드가 떴습니다. 그래서 일적인 면에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분이시라면 긍정입니다. 자, 그리고 일적인 면에서 서류라든지 뭔가 서류의 마감이라든지 그런 일이 있으신 분들은 긍정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총운으로 또 본다면 약간 남성의 영향력에 있다고 보입니다. 자, 고집 센 남자. 하지만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잘 대해드리게 되면 나중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권한이 있다. 자, 발표하면 좋다. 나의 것이 완성된다. 라는 총운이 보입니다. 자, 직장에서는 생각이 많고 안 편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뜬금없는 생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자, 집중하세요. 집중. 여러 가지 것에 신경을 분산하지 마시고 한 가지 것에 내가 지금 해오던 것에 자, 헤매지 마시고 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은 영업하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그 금전운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금전적인 성과가 있으면서 금전은 긍정. 자, 그 다음에 연애면에서는, 연애는 원래 돈이 연애가 아닌데 연애면에서 돈이 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가치를 따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관계가 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어갈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가? 자, 그러면 자꾸 따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중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자, 그런 걸 따지는 의미다 보입니다. 자, 대인관계면은 아주 좋습니다. 약간 가정과도 연관이 있고 좋은 감정이라든지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면은 아주 긍정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면에는 좋다. 총무는 권한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내가 능력을 인정받거나 자, 그런 운이 전칭자리의 별자리별 총운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서 전칭자리의 별자리별 운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칭자리 다음에 정갈자리죠. 정갈자리의 총운은, 정갈자리의 직장운은, 정갈자리의 금전운은, 정갈자리의 연애운은, 정갈자리의 대인관계운은. 자, 정갈자리의 총운은, 정갈자리의 연애운은, 직장운은, 정갈자리의 금전운은, 연애운은, 그리고 대인관계운은. 정갈자리의 총운은 새로운 일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문서, 새로운 사람. 자, 그래서 새로움과 관련이 있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근데 아직 실력은 무르익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신생, 새로운 거, 새로 시작하다, 설레인다, 그런 마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 정갈자리 총운입니다. 자, 연애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일에 아주 긍정적으로 씁니다. 자, 설레인다. 열심히 하자. 자, 그런 기분이 드는 총운의 카드가 뜹니다. 직장운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로 고민하는 카드가 떴어요. 이 일을 해야 될까? 저 일을 해야 될까? 이직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직장운에서는 뜹니다. 자, 금전운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고 할 일이 많고 꽤 바쁜 운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나 영업이나 금전이 직업과 바로 연결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바쁘기 때문에 결과물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과 자신의 아이디어가 연결되는 부분도 분들도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번 주가 완전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주는 아닙니다. 정갈자리 분들.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는 자, 양다리를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연애운에서는 양다리를 걸친다는 말은 한쪽에 올인이 아니고 두 명을 다 가지고 가시는 분들 두 쪽을 다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연애운에서 여자분들 이번 주에는 정갈자리 여자분들 이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약간은 봤을 때 뭔가 술을 한잔 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애운이 뜻입니다. 정갈자리 분들 양다리를 걸치세요. 자, 누구? 여자분들.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면에서는 어떤 사랑과 교류라든지 이런 면에서 금전적인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한 작게 성장해 나가고 그런 면이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총운이 새로 시작함이 좋다. 대인관계 면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 이런 카드가 뜨기 때문에 새롭게 맞이하고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정갈자리의 별자리 타로 운세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자자리에서 정갈자리까지 5월 20일에서 5월 26일까지 별자리 타로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별자리는 다음 편에 있습니다.